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명절 잘 보내셨어요? 이렇게 명절 마지막 날 와주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다윗이 기본 거민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을 놀랍게 표현한 말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우선주의, 그것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가 도래한 듯 합니다. 유럽 같은 곳에서는 그 반이민 정책이 힘을 얻고 있죠. 아주 뭐 근거를 제공해 주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극우 정당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 1월 23일 가디언지에 의하면 네덜란드의 총리 마르크 류테가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거기에 아주 뭐 이민자들에게 강경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적응을 원하지 않고 우리 가치를 비판하는 자는 떠나라. 네덜란드에 들어온 후 자유를 남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네덜란드 국민들이 점점 더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자국 이익 최우선주의를 주창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고위직,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우리의 이익을 우선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이다. 이는 위대한 일이자 위대한 자유, 위대한 선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추세로 계속 나가면요, 아주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될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상식적인 가치가 계속 퇴화하고 있는 느낌이죠. 정말 약소국들, 어렵고 힘든 나라들 서로 돕고 또 키워주고 그런 어떤 남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그런 가치관이 붕괴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말 가차없이 약한 사람들까지도 제거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런데 이것이 세계적인 가치관이 될 때는 굉장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잔인한 일들이 도처에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묵과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도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제 왕위에 복귀하고 난 뒤에 평안한가 했더니 3년 내리 기근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원인을 물으니까 그 원인이 바로 기브온 거민들을 학살한 과거에 사울 왕 때의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죠.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자연재해 기근의 원인이 그들이 죄 없는 기브온 거민들을 죽인 사울 왕가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고난이나 자연재해를 근본적인 원인을 죄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에서 소경된 사람의 그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한 거라고 요한복음 9장 이야기하죠. 그뿐만 아니라 욥의 그 재난, 대재앙이죠. 그 엄청난 고난이 욥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큰 재앙을 겪는 게 아니죠. 그런 고난의 원인이 또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우리는 일단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또 재앙을 만나면 그 원인을 자신의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자신의 죄에 혹시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죄를 버리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할 때는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어서 감당할 시험을 저에게 허락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늘 어려움을 겪으면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부터 자신을 돌이켜보고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 되죠. 결코 다른 사람의 재앙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늘 돌아보는 그런 중요한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의 기근을 내리는데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 황폐한 땅에서 3년의 기근은 대재앙입니다. 잘못하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브온 거민들이 학살당한 것에 대한 그 죄의 책임을 묻고 공평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 중에 이런 겁니다. 억울함을 보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원한을 보고 계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억울함을 보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사울 왕 때 일어난 일을 사울 왕은 벌써 죽었고 다윗의 이제 말년에 가서도 하나님은 이걸 들춰내시죠. 그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안 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묻혀져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원통하고 부르짖는 원한을 다 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음에 2절 말씀 보시면 참혹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모든 동물 중에서 독특하게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아주 독특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족이 다르다고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다고 여러분 고양이는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얼룩 고양이건 전부 다 고양이를 고양이로 봐요. 그렇죠? 고양이를 쥐로 보는 고양이는 없어요. 그런데 인간만은 인간을 인간으로 안 봐요. 그 이유가 뭘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완전히 말살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므로 기본 거민을 아모리 족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들과 함께 구하고 예전에 맹세까지 했는데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종 청소를 단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극악한 죄악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는 오랫동안 이런 학살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집단 사례가 정당화되면서 자행이 됐는데 예를 들면 뭐 지금부터 한 3200년 전이라고 할까요? 이집트의 바로는 자기네들이 실컷 노예로 부려먹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이 더 번성하니까 그들을 학살할 계획을 짜죠. 에스더 때는 아하세로 왕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 대신 있으면서 자기에게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절을 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을 동시에 한 날에 학살할 계획을 짜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런 일이 계속되죠. 예수님 당시에도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두 살 아래 아이들이 다 학살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독일 그 나치즘의 그 심각성은 뭐냐면 독일 안에 있는 유대인만을 제거한 게 아니고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샅샅이 뒤져서 다 학살하려고 하죠. 그래서 600만 명 이상이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맞게 되죠. 뭐 그 밖에도 여러분 우리가 늘 듣듯이 뭐 르완다에서 있었던 투치족과 이 후투족 사이에 잔인한 그런 인종 말살 정책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터키 크루드 난민 학살 사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말리아 코소보에서 자행되었던 그 학살들 끔찍한 일들입니다. 심지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아웅산 수치 여사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지금 있는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이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나머지 전체가 불교를 믿으니까
그들을 지금 학살하는 일이 참혹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국제사회가 다 비난을 해도 은밀하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냥 제국주의나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지나친 극단적인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의 세계 안에서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잔인한 학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사울 왕이 마찬가지였어요. 사울 왕이 이제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다. 국가가 형성이 안 됐다가 처음 국가가 세워지고 왕이 임명이 되니까 갑자기 민족주의가 더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국 최우선주의가 정당화되기 시작하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접수해서 살 수 있었는데 그 안에 기브온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 진멸당하지 않고 거기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을 사울왕이 이제 자행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울왕 당시의 사건을 기록한 성경의 내용이나 어느 문서에도 기록이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 그건 반인륜적인 행위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방인을 쫓아내야 한다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자행이 되니까 이 사울 왕의 이 행위는 오히려 영웅시되고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기록이 안 되고 한 거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도 그들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기억하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40여 년이 흘렀을 텐데 하나님이 그 일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 기근을 보내서 다 굶겨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억울함을 갚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지경이 돼요.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기본 사람들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걸까요? 사실 기본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고요, 장대한 성, 아주 왕도와 같은 성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왕 옥을 치고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전멸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고대 근동에 지금 뭐 파도처럼 밀려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걸 아니까 이들이 비록 자기는 다른 나라보다 강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자신들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종이 될지라도 살고자 하고 세속적인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 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네들은 진멸당할 대상이니까 속여서 화친을 맺는데 가나안 사람 중에 있으면서도 멀리서 온 것처럼 신발이 낡은 신발, 낡은 옷 입고 곰팡이 핀 떡을 준비해가지고 여호수아에 가서 우리가 화친하자 하니까 너희가 가까운 데 있으면 안 되는데 아니다, 우리는 봐라, 멀리서 왔다. 보니까 멀리서 온 것 같으니까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며칠 있다 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그러나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니네들이 여기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종이 되라 하는 식으로 해서 물기는 자와 나무 패는 자로 해서 완전히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천하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브온 성 사람들은 한번 보시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였나 같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신앙의 세계로 귀의한 거예요. 그래서 수모를 겪고
노예살이를 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니까 이 민족주의가 갑자기 발흥을 하면서 기부원 거민들을 학살하는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이스라엘의 선지자도 장로도 예언자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잊혀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사건을 들춰내셔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공의를 시행하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죠.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여러분의 안타까운 사연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잊어버리지도 않고요. 반드시 그걸 들춰내시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어려운 일을 겪으면 거기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고난의 세월이 지속이 되면 하나님이 날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 고민들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기본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겪으면 내가 가는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은 다 잊어버린 것 같다, 감춰진 것 같다, 하나님에게서 내 송사는 억울한 것은 벗어난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나의 사정이 사람에게 숨겨졌다고 하나님께 숨겨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잊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잊혀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세하게 알고 있고 위로하고 계시는지 이사야서 49장 13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이 발각이 되고 있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알고 계셨음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예를 들어 수가성 우물가 여인 다섯 명의 남자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숨어 피해 다니는 비참한 인생인데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그리고 그녀를 사마리아의 사도처럼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는데 가장 귀한 인물로 사용하셨죠. 주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거라사인의 광인 같은 경우 군대 귀신이 들려서 가족들도 버리고 그 도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쇠사슬로 묶어갖고 무덤 사이에다가 가둬놨는데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서 풍랑을 잔잔케 해가시면서 피곤한데도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 군대 귀신을 명예에서 쫓아내시고 그를 자유케 해주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침묵하시지 아니하시고 알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만방에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도 잊었을 거야 아마 그런 사건이 있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춰내신 거예요. 그런데 들춰내시되 그들이 자기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잡아가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끝까지 그들을 힐문하시고 궁책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토설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집요하신가. 여러분 3년 기근을 보내서
아니 만약에 그때 이 원인을 찾고 회개하는 다윗왕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굶어 죽을 뻔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하고 끄집어내게 하시려고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를 보내서라도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들추어내고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기브온 거민들이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들의 사무친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기근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보응할 때까지 기근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런 거죠. 기브온 거민은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천한 이방의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것을 그냥 인정하시면서 그들이 죄를 잡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브온 거민들을 위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초라한 사람들,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뜨겁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죠. 예수님도 늘 그러셨어요. 가난한 과부의 그 억울한 사정을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셨죠.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 다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브온 거민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셨는지 알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억울함에 대해서 반드시 원수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니라.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억울함을 갚아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한에 사무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들추어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침묵하고 덮어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추어내서 내 아픔의 상처들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이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그 형편을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잊어버리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온 나라와 왕과 세계 거민이 다 영원히 알도록 밝혀놓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아모리 사람의 그 기브온, 그 보잘것없는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성경에 기록을 해줘. 다 지나고 잊어버린 일을 기어이 다윗 시대에 기억을 해놓게 하셔서 기근을 일으켜서 그래서 성경 책에 기록을 하니까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열정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기브온 거민이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이나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기브온 거민처럼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복종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이스라엘이라도 그들을 차별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은 아주 혁명적인 차별 철폐를 선언하고 있는 거죠. 누가 내 형제여 자매지?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인종과 사상과 또 그의 생활 수준이나 사회적인 수준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결코 예배를 통해서나 교회 봉사를 통해서 입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느냐, 그걸로 하나님을 진짜 믿고 안 믿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 중에 이웃을 주님처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성이나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규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나 아닌 다른 인간들을 향한 존경심과 긍휼과 배려를 통해서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대단한 찬양을 할지라도 다른 인간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신앙은 전부 다 가짜예요. 그럼 병든 신앙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이스라엘만이겠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한편 생각하면 기부원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어마어마한 기근이 3년이 내리 지금 자신들의 삶을 옥죄고 오고 있을 때 그렇잖아도 삶이 힘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엄청난 기근이 하나님이 기부원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연재해를 통해서까지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고 너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부원도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니까 이들도 고난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재앙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기부원 사람들은 아마 상상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재앙들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외롭게 홀로 거리를 가는데 철학하게 비가 내린다. 아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외롭고 서러운데 이럴 수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스를 향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에게 각인시키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어마어마한 풍랑 속에서도, 재해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재앙인 것 같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들추어내서 억울한 사람의 형편을 알리고 돌보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역경들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덮어두지 않으신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좀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 존귀하게 만들어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존귀하게 만들어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사울 왕 때 있었던 그 참혹한 일을 지금 뭐 정말 오랜 세월이 한 40여 년이 지나고 더 지냈을지도 몰라요. 다윗 왕 때, 그것도 다윗 왕의 초기가 아니라 말기에 느닷없이 기근을 보내갖고 그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니 그 억울함을 아신다면은 사울왕이 잘못을 저지를 때 그때 심판을 하시고 그때 잘못을 가리셔야지.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왜 느닷없이 다윗왕 때 화풀이를 하시냐고. 다윗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국가적인 갑자기 막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것들이 지금 이때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의 부실이 현재 재난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사울왕이 범죄한 걸 다윗왕 때 폭로를 시키고 그때서야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기본 거민들은요, 속이 다 타버렸을 거 아니에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괴로운 세월을 보냈겠어요, 나머지 생존자들이.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진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우리의 비극을 통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기브온을 왕같이 제사장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공인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랴?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 제도를 만든 사람이에요. 제사장을 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방인 중에서 온 기브온 거민들에게 어쩌면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요. 느낌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왜 어떻게 하랴. 지금 빚쟁이가 지금 채권자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느낌이에요. 내가 어떻게 속죄하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리는. 어떻게 속죄하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죄 지은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속죄를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비둘기를 잡아야 됩니까? 양을 잡아야 됩니까? 소를 잡아야 됩니까? 어떻게 속죄해야, 이렇게 물어보는 제사장 앞에 죄인 같은 모습이.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냐.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복을 빌어주겠냐. 복은 누가 빌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빌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기본 거민들이요, 이스라엘의 왕 같은 제사장, 존귀한 자들로 높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기본 거민들이 만약에 속죄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들이 복을 빌지 않으면 영원히 기근으로 다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죠. 지금 하나님께서 왜 사울 때 복수를 하지 않았냐면, 만약 그때 복수를 하신다면 그냥 사울 왕과 그 일행들, 원수들 진멸하고 끝나요. 그러면 기브온은요, 영원히 증오의 대상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인정을 못 받고요, 역시 이방인들로 노예로서 저들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하고 원한만도 사무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존귀한 제사장 같은 존재들로 기브온은 다윗 왕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인정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후로 누가 기브온 사람들을 함부로 건드리겠어요? 기브온 사람들을 건드렸다가는 하나님께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다윗 왕이 무릎을 꿇고 복을 부탁했던, 속죄를 의뢰했던 거룩한 족속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지켜주는 사람들인 것을 만인이 알게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지금 당장에 나를 구원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왜 내가 억울한 일을, 서러운 일을 이렇게 오래 겪게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지체하는 게 아니라 섬세하게 준비하고 복수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왕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도 그냥 심판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지금 간이 콩알만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거의 죽을 뻔했고요, 길르앗 땅까지 쫓겨가서 쫓김당하고 고난당한 사람들의 심정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이 상태에 기근을 보내서 그 죄를 끌어들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기브온 거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동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폭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요, 그냥 억울함 갚아주는 걸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데까지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은 원수를 진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요, 차마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을 알게 돼요. 시편 10편 14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여기서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고아로 있기 전부터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고아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신다.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지속되고 있을 때 믿음을 가지세요. 사건을 섭리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분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복을 생각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들춰내기 시작하실 때, 갚으시기 시작할 때는 원수를 진멸하는 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내게 베푸신, 원수가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시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왜 지체하게 만들어요? 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세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믿어드리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완전한 섭리를 믿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완벽하고 위대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느 때까지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 그 사건 때문에 그를 찌른 자들, 그를 박했던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온 천하 만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도 빠짐이 없고요. 절대 억울하게 내버려두지 않고요. 억울함을 갚아주시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동안 사람을 멸시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정치가 다르다고 저주하고 무례하게 하고 억울하게 했던 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기브온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쉽게 좌절하고 낙망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들추어내시고 알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한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 손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더딜지라도 참아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의심치 않겠노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이 민족이 서로를 향한 증오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온 세계에 가득한 미움과 증오심이 다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님의 그 사랑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진실이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한 순간들이 있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마음이 교만해서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런 판단하고 정죄했던 내 생각과 다르다고 비난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나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고 이해해주고 사랑하시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서로 증오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 서로의 다름 때문에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주님의 영광을 맛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인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